안녕하세요. 겜스 게이밍 채널의 겜입니다. 오늘은 얼티밋 팀 입문자 및 초보자들을 위한 두 번째 강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이 영상 시청 전에 오른쪽 위 카드에 나타나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내가 어떤 선수들로 게임을 할 것인가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스쿼드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일단 사이트 두 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UT 웹 앱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피파 얼티밋 팀에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팀을 게임을 켜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용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 그냥 컴퓨터를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풋빈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피파 얼티밋 팀 관련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 선수 능력치나 경매장 시세 조회는 물론이며 스쿼드를 가상으로 짜볼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얼티밋 팀을 즐기면서 자주 들어가게 될 곳이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늘의 설명 역시 이 두 사이트를 보여드리며 진행할게요. 여러분이 메시, 날강두, 네이마르, 은바페를 보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당연히 4명의 선수들을 모두 출전시켜서 초호화 공격진으로 상대방을 두드려 패고 싶겠죠? 그렇다면 이 선수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요? 센터포워드 날강두, 좌측 윙포워드의 네이마르, 우측 윙포워드의 은바페,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의 메시, 대부분 뭐 이런 그림을 대충 그리게 되겠죠? 하지만 피파 얼티밋 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피파 얼티밋 팀 스쿼드에는 케미스트리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10점 만점인 이 케미스트리에 따라 선수들의 능력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케미스트리 10점인 날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기본 능력치가 더 높아지는 보너스를 받고 있죠. 하지만 0점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본 능력치를 가진 선수가 낮은 케미스트리 점수 때문에 거의 뭐 쓰레기급의 선수로 돌변하는 놀라운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케미스트리를 10점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을 고유 포지션에 맞는 위치에 배치한다는 전제하에 배치한 선수들 사이의 케미스트리 링크를 맞춰줘야 합니다. 모든 선수들은 케미스트리 링크와 관련한 3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3가지란 바로 국적, 소속 리그, 소속 팀입니다. 빈 스쿼드를 하나 띄워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센터포워드 자리에 날강두를 넣었죠? 얘는 국적 포르투갈, 소속 리그 세리에 A, 그리고 소속팀 유벤투스입니다. 그런데 옆에 좌측 윙포워드 자리에 네이마르를 넣는단 말이에요. 얘는 국적은 브라질이고 소속 리그는 리그 앙, 소속팀은 파리 생제르맹이잖아요. 아까 말한 세 가지 속성 중에 일치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이 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시, 날강두, 네이마르, 은바페를 아무렇게나 마구 집어넣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서로 간에 빨간 줄이 뜨고 케미스트리 점수가 낮아지고 능력치가 깎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이마르 말고 다른 선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인시니에입니다. 얘는 국적 이탈리아, 그리고 소속 리그는 세리에 A, 소속팀은 나폴리죠. 옆에 있는 날강두랑 세리에 A 소속 리그가 같죠. 한 가지 속성이 일치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주황 줄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날강두 주변을 세리에 A 선수로 둘러싸보겠습니다.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에 나폴리의 폴리타노를 넣고요. 연결되어 있는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 아탈란타의 고메즈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날강도 주위에 이어진 선이 다 주황색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선수가 풀 케미스트리를 받기 위해선 선수 주위의 이어진 선이 다 최소 주황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문자 및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보통 단일 리그, 단일 국적의 선수들로 구성된 스쿼드를 짜게 되죠. 이게 가장 고민 덜 해도 되고 간편한 방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단일 리그나 국적의 팀만 구성해야 하는 건가? 메시, 날강두, 네이마르, 은바페를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건가?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아까 세 가지 속성 중 한 가지만 일치하면 주황줄이 뜬다고 했죠. 그렇다면 두 가지 이상이 일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초록색 줄이 뜹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일치 시 나타나는 초록색 줄은 빨간색 줄 하나, 세 가지 속성 모두가 일치 시 나타나는 초록색 줄은 빨간색 줄 두 개의 부정적인 효과를 주어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지금 이게 제 스쿼드인데요. 여기 오른쪽 윙에 도르트문트의 산초가 있고 그 아래에 오른쪽 사이드백 자리에는 역시 도르트문트의 매니에르가 있죠. 이 둘은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로 소속 리그와 소속 클럽 두 가지 속성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로 초록색 줄로 연결되어 있죠. 이 초록색 줄 하나가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는 각자의 빨간 줄 하나씩을 무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은 개인 케미스트리를 10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록색 줄을 활용하면 소속 리그나 클럽, 국적이 다양한 선수들을 한 스쿼드의 풀 케미스트리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파 얼티밋 팀에는 이미 은퇴한 선수도 등장하는데요. 얘네들을 아이콘 선수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콘 선수들은 어느 누구와 붙여놔도 최소 주황색 줄 이상이 뜹니다. 그래서 속성이 일치하지 않는 소속 리그와 클럽과 국적, 셋 중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선수 사이에 이 아이콘 선수들을 배치해서 빨간 줄이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짠 스쿼드에는 감독을 한 명 넣어줘야 하는데요. 감독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국적과 소속 리그인데요. 이 감독과 국적이 일치하거나 소속 리그가 일치하는 스쿼드 내의 선수는 케미스트리 1점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국적과 소속 리그 둘 다 일치하더라도 2점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최대 1점까지만 더 받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수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방패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에 녹색 불이 켜져 있는 경우 역시 케미스트리 1점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걸 로열티 보너스라고 하는데요. 해당 선수 카드를 내가 최초로 획득했을 경우에는 이 로열티 보너스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요. 다른 사람이 최초로 획득한 선수 카드를 내가 경매장에서 구매했을 경우에는 로열티 보너스가 안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10경기 출전을 시키면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독 카드와 로열티 보너스를 활용해서 모자란 케미스트리를 채워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 짠 예제 스쿼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단일 리그나 국적의 선수들로 스쿼드를 구성하는 건 뭐 크게 고민하거나 머리 쓸 건 없고요. 하이브리드 스쿼드를 짜는 건 피파 얼티밋 팀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선수도 여러 국적, 여러 리그, 여러 팀 다양하게 모은 후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피파 얼티밋 팀 스쿼드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스쿼드 빌딩 챌린지에 대한 설명과 무과금 초반 운영 팁을 담은 강의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스 게이밍 채널의 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